안녕하세요. 우리 민요 오쌤입니다. 오늘 배우실 곡은 경상도 민요 중 자진뱃노래입니다. 자진뱃노래는 단독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뱃노래에 연결해서 많이 부릅니다. 오늘은 자진뱃노래만 오쌤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뱃노래의 장단은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자진몰이 장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쭉 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이야디야 호이야디야 호기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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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으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자체가 매기고 받는 형식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진몰이 장단의 노래는 리듬을 잘 살려서 노래 불러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듬을 잘 살려서 신나게 부르는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야디야 호이야디야. 네, 여기까지 하면 사실 매기고 받고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으니까 조금 길게 주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야디야 호이야디야 같이 시작! 호이야디야 호이야디야 호기야디야 호기야디야 같이 시작! 호기야디야 호기야디야 호기야디야. 네, 사실 자진뱃노래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를 저으면서 했던 그런 노래다 보니까 조금 더 힘차게 불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세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야디야 같이 시작! 허기야디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에 박자를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에헤헤가 나오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에헤헤 같이 시작! 두 번 나오고 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앞에도 에헤헤도 중요하지만 야에서 음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야야 아니고 야. 네. 에헤헤야. 같이 시작. 네, 대부분이 여기에 음정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에헤 한 번 더. 에헤에헤 에헤에헤 같이 시작. 제가 항상 말하는데 여기 부분은 그물을 던졌다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에헤이야 아오이야 같이 시작! 에헤이야 아오이야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다같이 시작!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요렇게 하면 후렴이 완성됐습니다.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른 발꽃 같이 시작. 다른 발꽃 명랑한데, 제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명랑한데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랑한데 같이 시작. 명랑한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명랑한데 시작. 명랑한데 그 다음에 어이야디야 같이 시작. 어이야디야 좋습니다. 고향 생각은 터트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여기도 마찬가지. 절로 난다 말고 절로 난다 같이 시작. 절로 난다 어이야디야 같이 시작. 어이야디야 그 다음에 후렴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같이 시작. 어기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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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시작. 어기야디야 같이 시작. 에헤헤헤헤야 같이 시작. 에헤헤헤헤야 에헤헤헤 같이 시작. 같이 시작. 에헤이야 오이야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같이 시작.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2절 순풍에다 시작. 순풍에다 돛을 달고 같이 시작. 돛을 달고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시작. 오이야디야 원폭이 범. 자, 1절
소절 같은 경우에는 질러서 냈어요. 고향 생각 이렇게 냈지만 2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비트에서 내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기범 같이 시작.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같이 시작. 떠들어온다 오이야디야 같이 시작. 오이야디야 오기야디야 호기야디야 같이 시작. 오기야디야 호기야디야 후렴 가시면 됩니다. 허기야디야 질러서 낼게요. 시작. 허기야디야 에헤 같이 시작. 에헤 시작. 에헤야 에헤야 오야 같이 시작. 에헤야 오야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같이 시작.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3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자, 3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기고 받는 부분이 길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시작!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시작! 숨은 바위다. 숨은 바위면 배다 칠라. 배다 칠라 하는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은 바위면 배다 칠라.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은 바위면 배다 칠라. 시작! 숨은 바위면 배다 칠라. 배다 치면 큰일 난다. 같이 시작! 배다 치면 큰일 난다. 헛다 야들아 염려 마라. 자, 이 부분은 조금 자진몰이 장단을 잘 살려서 헛다 야들아 염려 마라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좋아요. 너무 오버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조금 자진몰이 장단을 잘 살려주시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헛다 야들아 염려 마라. 시작. 헛다 야들아 염려 마라. 같이 시작. 에헤야 에헤야 에헤 시작. 같이 시작. 에헤야 오호이야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같이 시작.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오기야디야 오기야디야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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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야. 네, 이 부분은 강약을 잘 살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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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까지 쭉 해주시고 변주구 제가 딱 치면 그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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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시작. 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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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느린 뱃노래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국거리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여 차 뱃놀이가
자, 자진맨 노래는 매기고 받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니까요. 요번에는 매기는 부분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부르시면 더 좋겠습니다. 호이야디야 호기야디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음이기도 하고요. 계속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숨이 많이 가쁘고 힘드셨을 텐데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